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거인들의 경건한 삶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8월 15일자 타임지에 보면 워싱턴 대학의 아동 심리학자인 앤드류 멜졸프라는 교수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이 영유아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생후 3일이 지나고 나면 모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방은 단순히 흉내내서 이 따라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내라는 것은 그냥 무심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나 모방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면서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식은 모방 모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제일 먼저 부모들을 통해서 모방하면서 교육받습니다. 이러한 모방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안에서 창의로운 것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롤 모델이 있어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영적 거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높은 차원에 있는 영적 거인들의 삶을 또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높이고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저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따라서 신앙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거인들의 믿음, 경건의 그 믿음을 분명히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행실의 종말, 이 행실의 종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을 때의 그 가르침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쳤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 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믿음의 좋은 롤 모델이 있다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기쁜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은 또한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토마스 아퀸피스는 특별히 영적 거인들에게 본받아야 될 덕목에 대해서 그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충만하게 그렇게 배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2편 26절에 겸손이 뭐냐? 이게 시기 때문에 대꾸로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결국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인 배부름, 영적 만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진정한 겸손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이 진정한 겸손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신앙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겸손의 열매가 또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거인들에게 또 배워야 되는 두 번째 덕목은 의심 없는 순종입니다. 의심 없는 순종.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참 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철저한 순종, 의심 없는 순종입니다. 근데 이 의심 없는 순종이라고 아켄피스가 이야기할 때에 그 원문의 뜻을 더 깊이 내용적으로 보면 질문 없는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없는 순종. 이건 맹목적인 맹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요구되는 것을 다 나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할 때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지, 교회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때로는 교회의 가르침에도 질문 없이 순종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때에 그게 아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또 가르침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또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거인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세 번째 덕목은 바로 긍휼함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가엾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긍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덕목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다면 할수 있는 대로 긍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가엾이 여기고 또 우리의 도움과 또 우리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긍휼이 차고 넘쳐서 연약하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는 타인의 인도함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말씀으로 인내하다 보면, 인도에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인 줄 알고 그 안에 오래 참고 인도에 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갈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거인들에게 배우는 사람, 동시에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진정한 겸손과 질문 없는 순종과 긍휼과 타인을 인도함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